네,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 선입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이고 주로 중국 이커머스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망을 확장하여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도구,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집하던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동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광저우, 충칭 등 일부 지역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전면 봉쇄했던 도시 곳곳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밀접 접촉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하는 등 제로 코로나 원칙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는 도시 9개 구에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 아파트 동만 특정해서 통제하고 임의로 봉쇄 구역을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도로 곳곳에 설치됐던 방역 가림막이 대부분 철거도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정상화 됐고요. 수시로 진행하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도 중단했고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중앙시설 격리 대상으로 분리됐던 밀접 접촉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자택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밀접 접촉자의 자택 격리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등 상업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식당 내 식사와 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일주일 내에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앞서 특정 지역에서 위드 코로나 실험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엄격한 봉쇄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가 여전히 통제된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 전역의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로 코로나 즉 엄격한 봉쇄에서 위드 코로나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중국 이커머스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중국 징둥닷컴에서 8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 주크몰이죠. 바이슈코를 운영하면서 가맹 결제, 광고 수수료 등 수익원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면으로는 면세점, 로드샵 채널 등에도 진출해서 종합 직구몰로 성장할 계획을 가진 부분도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청담 글로벌 알파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